라인업 최초 12.9인치 모델의 출시와 아이패드 최초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는 아이패드 프로는 지금 기간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예상과 다르게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루머에 따르면 4월 출시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로 인해 5월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출시가 연기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래도 차기 아이패드의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도 IT 매체 9일 모바일스와 마이스마트 프라이스를 통해 인도 규제 데이터베이스 BIS에 새로운 아이패드 모델이 등록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새롭게 등록된 아이패드는 총 4가지로 모델 넘버 A2836, A2837, A2898, A2899입니다. 이 모델들이 어떠한 모델인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나 우리는 10.9인치, 12.9인치 아이패드 에어, 11인치, 13인치 OLED 아이패드 프로로 예상합니다. 규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다는 것은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월 초에 출시가 된다면 이제 길면 한 달 정도 남은 건데 3월부터 출시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확실히 많이 딜레이 됐다는 게 체감됩니다. 이번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자체의 변화 이외에도 애플펜슬 3세대와 새로운 매직 키보드 출시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모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네요. 물론 아이패드는 아이패드의 하드웨어보단 아이패드 OS의 개선이 더 필요하지만요.